안녕하세요. 디아블로 4 이전 스토리 세계관 정주행 프로젝트 더큐의 기록입니다. 이번 시간은 디아블로 세계관의 주 무대가 되는 성역의 여러 지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걸어서 성역 속으로의 다섯 번째 순서로 디아블로 2의 직업 중 하나인 아마존과 시리즈 중 여러 번 등장해온 도적, 곧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의 고향이기도 한 성역 유일의 군도 스코보스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간 설정상에서만 언급되었던 이 지역의 디아블로 4 이전까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스코보스 제도, 성역의 남서부 쌍둥이 바다의 외해에 위치한 성역 유일의 군도인 이 지역은 필리오스, 스코보스, 라이칸더, 스카타라라는 4개의 큰 섬을 주축으로 하여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제도의 이름은 스코보스이나 사실 가장 큰 섬은 필리오스이며 실제로 이곳의 문명도 주로 필리오스에서 발현되었죠. 기후는 겨울이 없는 항상 온난한 날씨이며 디아블로3의 레아나 린던의 언급으로 보아 당시 성역에서는 따뜻한 남쪽 섬나라의 휴양지 같은 이미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빛이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우거진 열대밀림과 그 밀림에 서식하는 각종 독성식물 그리고 사나운 토착생물들이 가득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살아온 아마존들은 오히려 그러한 환경을 이용하여 정글에 적응했고 거대한 숲의 지붕 아래에서 수도 테미스를 중심으로 웅장한 도시를 건 설하여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아스카리 문명을 만들어 올 수 있었죠. 아스카리 문명, 이는 부족이자 세력 혹은 문화의 이름이기도 하며 외부에는 아마존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고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마존이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아스카리 부족은 여존 남비의 모계사회 컨셉을 가지고 있죠. 또 아스카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유럽 식민지군에 복무하는 아프리카 원주민 부대 아스카리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카리 문명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며 고립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알려져 있지만 나름 서부 왕국들과 동부 케지스탄 제국에 무역으로 접촉한 최초의 민족들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먼 곳까지 항해하는 대규모 상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거래 언어가 있어 과거로부터 외부와 활발하게 해상 무역을 해왔다고 하죠. 다만 스코보스 제도가 위치한 쌍둥이 바다에는 격렬한 폭풍이 자주 발생하며 해적도 많이 출몰했기에 스코보스 제도의 아마존은 용병으로도 많이 고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임무도 충성스럽게 수행해왔으며 무엇보다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외국에서도 아마존 용병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아스카리 부족이 아마존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진 것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죠. 하지만 엄연히 아마존과 아스카리 부족은 서로 다른 개념이었으며 정확하게는 아마존 전사들이 아스카리 부족의 세부 계층으로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스카리 부족에는 핵심 권력을 가진 두 계급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마존 전사와 신탁이라는 점술사인데요. 먼저 아마존 전사들은 활과 창을 잘 다루며 스코보스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여전사들을 많이 배출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난격 기술로 12명의 화살을 막아낸 위대한 셀레스티아 여왕이나 다발사격을 최초로 개발한 전설적인 궁수 팔라시아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또한 아마존 사회에는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나이만 는 원로를 대우해주는 전통이 있는데요. 디아블로2의 영웅들 중 한 명인 아마존 카시아는 3대 악마를 모두 물리친 이후 다가오는 어둠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향 스코보스로 돌아와 원로 대우를 받으며 아마존 계급의 전설적인 전쟁 감독관이 되어 전사들을 양성하기도 했죠. 한편 신탁 점술사들은 아스카리의 중요한 유물인 보이지 않는 눈을 다루며 시대를 예견하는 공동체의 사상적 지도자를 맡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미 수천 년 전 아스카리 신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어둠의 유배에 이어 디아블로2의 어둠의 방랑자 사건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로 하여금 아스카리 부족은 악마들의 침공에 대비하여 고대로부터 그에 맞서 싸울 아마존 전사들을 양성해 왔었다고 해요. 비록 보이지 않는 눈이 사라진 후 신탁 계층이 큰 혼란을 겪긴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뛰어난 예지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죠. 또한 두 계급에는 각각 여왕이 존재하는데요. 그 여왕들은 군대의 총사령관과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스코보스 제도를 공동으로 통치하였으며 아스카리 부족은 고대로부터 이러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디아블로 3 당시 마지막으로 알려진 아마존 계급의 여왕은 사에라로, 그녀는 당시 5,000명 정도의 훈련받은 아마존 병사들을 이끌던 뛰어난 군주였다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마존처럼 스쿠보스 제도의 아스카리 부족 역시 여성이 주류가 되는 여존 남비의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분명 문명의 존속을 위해 남성도 존재하긴 하지만 아스카리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만큼 주장을 펴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도 제재당하여 세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성들은 주로 농사나 집안일을 한다고 하며 더운 기후 속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머리털과 얼굴의 털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도 현대에는 과거보다 남자의 인권이 개선되어 농업과 상업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종교 등 능력만 있다면 다양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며 아마존 전사나 신탁 점술사들처럼 고위 직책은 여성이 맡는다고 해요. 특히 정글에서의 전투에는 민첩하고 유연한 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직 여성만이 뛰어난 아마존 전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아스카리 부족은 그만큼이나 독특한 기원과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로부터 수천 년 전, 때는 라트마와 불카토스 등이 현역으로 활동했던 초대 네팔렘의 시대. 당시 용감하고 강인했던 필리오스라는 한 네팔렘 사내가 우리가 아이템 이름에서 많이 들어 친숙한 라이칸더라는 한 천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이나리우스를 따라 성역으로 온 변절자 천사 무리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성역 창조 초창기 네팔렘들의 존속 여부를 놓고 이나리오스와 릴리트의 갈등이 폭발하게 되며 결국 릴리트가 자신들을 따르던 천사와 악마들을 모두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행히 그 참극 속에서 라이칸더는 무사히 천상으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된 필리오스와 라이칸더는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히 필리오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눈이라는 유물을 이용해서 라이칸더와 다시 사랑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라이칸더의 동료 천사들은 그녀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고 라이칸더는 혹여나 천상에서 성역의 존재를 눈치챌까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 결국 필리오스에게 보이지 않는 눈을 어딘가에 숨기라고 요청하며 이 은밀한 관계를 끝내자고 하였죠. 슬픔에 빠진 필리오스는 성역을 배회하다 스코보스 제도에 그 눈을 숨기고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이별의 아픔을 잊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아스카라라는 인간 여성을 만나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 후 아스카라는 쌍둥이 자매를 낳게 되었고 그렇게 자매가 무럭무럭 자라나 장성하자 필리오스는 과거의 일들과 보이지 않는 눈에 대한 전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전 여친설에 흥미를 느낀 자매는 그 유물을 찾아 머나먼 스코보스 섬으로 여행을 떠나 마침내 보이지 않는 눈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자매는 그 유물을 이용하면 미래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섬에 정착하여 그 눈을 중심으로 문명을 일구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아스카리 문명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그 둘 중 강인한 자매의 혈통은 훗날 아마존 전사 계급으로 이어지고 예지력을 가진 자매의 혈통은 신탁 점술사 계급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러한 신화에서도 알 수 있듯 아스카리 부족에게 보이지 않는 눈이라는 유물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이 유물의 기원에 대해선 아직까지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유물은 초대 네팔렘 중 한 명이었던 필리오스의 소유였으며 공간은 물론 시간까지 초월하여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내다볼 수 있는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눈은 현재 스코보스에서 사라진 상태인데요. 수세기 전 아마존 계급의 사상과 관념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집단이 그 보이지 않는 눈을 훔쳐 머나먼 대륙으로 달아나게 된 그것이 바로 도적,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의 기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아스카리 사회에 반역을 저지르고는 서부 대륙으로 도망쳐 칸두라스의 동부 관문 성체를 점거하여 그곳에 정착하였는데요. 비록 아스카리 부족과 자매단 사이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수세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서로를 이방인으로서 별개의 존재로 취급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자매단은 본래 아마존의 분파로 나온 자들인 만큼 궁술로 아마존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 뿐이라 할 정도로 본래 활에 능숙한 자들이었으나 디아블로2의 사건으로 인해 고위 악마 안다리엘과 싸우던 중 다수의 자매단이 타락하거나 학살당하고 그들이 스코보스에서 가지고 나왔던 보이지 않는 눈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죠. 또한 그 후 디아블로 이모탈의 시대에서도 그들은 부활한 여백작에 의해 타락하고 다시 한번 학살당하여 디아블로3의 시점에선 대사제 아카라의 지도 아래 약 40여 명만이 겨우 살아남아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스카리 부족은 디아블로 세계관의 주 종교인 자카롬을 따르지 않고 과거 자신들의 섬에 살았던 선조들의 흔적, 즉 네팔렘 다신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서를 중요시하는데 아스카리의 각 신들 역시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각자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고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질서가 중요한 만큼 그 신들 사이에는 엄격한 계급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아스카리 문화의 모티브가 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죠. 그중 먼저
먼저 아스카리 우주관에서 가장 잘 알려진 최고신은 계절과 날씨를 관장하는 아툴루아와 캐트리스라는 여신인데요. 이 두 여신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이며 둘 중 아툴루아가 인간들에게 더 적극적인 편이기에 정보도 더 많이 알려진 모습입니다. 아툴루아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마존 전사에게 자신의 사자인 발키리의 가호를 내려주는 존재로도 유명하며 한때 자신의 이름을 딴 수상도시 트란 아툴루아를 해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당시 아마존 전사들에게 마법 화살 기술을 전수해준 적도 있었죠. 다음은 자신들의 선조이자 신으로 모시는 필리오스와 라이칸더인데요. 애초에 스코보스 제도의 가장 큰 4개의 섬 중 두 섬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필리오스와 라이칸더는 신화를 통해 신격화된 존재들입니다. 특히 라이칸더의 경우 그 정체가 천사이며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 가장 현실적인 존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나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녀의 창인 아발리오는 그녀의 권능이 실체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하급신이자 불과 재생의 신인 헤파이트루스인데요. 그는 필리오스 섬의 거대한 화산 아르나 제우스 산 중앙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존재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불과 기술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모티브로 한 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꾼들의 수호신으로도 불리지만 자신을 섬기는 아마존 전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불의 힘을 나누어 준다고 하죠. 또 헤파이트루스는 다른 하급신인 복수와 폭풍의 여신 저레이의 남편이기도 한데요. 저레이는 헤파이트루스의 아내라고 하며 강력한 번개와 폭풍의 힘을 관장하기에 자신을 섬기는 아마존 전사가 그녀의 시험인 복수의 의식을 통과하면 엄청난 번개의 힘을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디아블로2 초기 버전에서는 번개의 경로 스킬이 제우스 볼트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기에 이 저레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번개와 천둥의 신인 제우스를 모티브로 한 여신 버전 제우스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진 하급신은 감시자 카르체우스입니다. 그는 스코보스 제도의 만년설산이자 동명의 산인 카르체우스 산에 깊숙한 곳 거울의 전당에 살고 있는 존재로 아스카리의 감시자이자 파수꾼으로 불리는 존재이죠. 그는 얼음의 힘을 다룬다고 하며 그의 사원에서 훈련받은 전사들은 파괴적인 얼음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설정만 남아있지만 한때 카르체우스 산의 그늘에서는 아마존 전사들의 힘과 지혜 그리고 민첩을 겨루는 필리오스 게임이라는 행사가 4년마다 개최되었다고 해요. 이는 아마 실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을 모티브로 한 대회인 것으로 보이며 대회의 승자에겐 헤파이트루스 신이 직접 제작한 원형 방패가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코버스 제도는 시리즈 중 떡밥만 무성하게 나오고는 결국 아직까지도 실제 게임상에서 구현이 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인데요. 사실 개발자 피셜로 원래 스코버스 제도는 디아블로3에 추가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 로라스 나르와 티리엘이 스코버스로 파견된 호라드림 원정대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논의하며 큰 떡밥을 던졌던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의 컨셉과 비주얼이 경쟁작인 타이탄 퀘스트와 비슷했고 그 밖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해당 계획은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디아블로3와 이모탈의 개발에 깊게 관여했던 와이어트 챙이 지난 2022년에 언젠간 다시 스코보스 제도로 가보고 싶다는 언급을 남겼고 스토리상 사라진 보이지 않는 눈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떡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스토리로 이모탈이나 디아블로4에서 스코보스 제도를 배경으로 한 차기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성역 유일의 군도 스코보스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디아블로2의 매력적인 직업인 아마존의 고향이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그간 설정상으로만 등장했던 지역이기에 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겨나는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여행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눈을 찾아 스코보스 제도로 여행을 떠나세요. 뀨.